자, 요번 6월 영어 여러분들이 빈칸 토론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그다음에 우리 많은 온라인에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 6월도 좀더 쉽게 빈칸 토론을 해설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우리 현장 강의 국어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6월 모의고사 전날 2시간 동안 특강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감사 인사를 해서 오히려 처음으로 시간이 남았어요. 처음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구나 라는 생각에서 요번 6월 모의고사 빈칸 추론 네 문제도 제가 빠른 속도로 얼마나 국어 또는 글쓰기 논리로 쉽게 풀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국어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어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 글쓰기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국어 영역보다도 짧고 오히려 쉽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영어 단어만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또뭘 보여드릴 거냐면 글쓰기 논리랑 단어 하나의 중요성.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들, 중학생도 알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독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버리고 나는 수능날 충분히 자, 빈칸 초론 다 맞을 수 있고 1등부로 갈수 있어. 라는 그런 힘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주의할 사항은 저는 영어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논리, 단어가 돼도 해석은 돼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 그나 어떠한 조금의 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쉬운 단어로만 가고 모르는 것들 그냥 X 치면서도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느라 우리가 EBS라든가 뭐 여러 선생님들의 그 해설지가 아닌 뜻풀이를 좀 참조해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뺀채 모두 다 해석을 해놨다라고요.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영어선생님들이 조금 더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어적인 글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이제 아쉬운 거냐면, 첫 문장. 언제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제 첫 문장을 보고 빈칸의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문장에 관한 빈칸입니다. 그럼 미리 말한다면, 이첫 문장에 관한 빈칸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첫 문장에 관한 빈칸은 글이란 A는 B이다. 자, 비문학적 논리, 글쓰기 논리 알려줄게요. 제가 글쓰기 논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철학책을 쓰는 작가로서 그 글쓰는 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B다라고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요 B라는 범위 속에서 나와요. 그럼 이게 B 다시 내용이 나올 거예요. B라는 범위 속에서 B 다시로 다시 B 범위에서 범위가 약간 좁혀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내용,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겠죠. 요걸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겠죠. 됐죠? 만약에 요 뒤에 오는 게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역시 사례 부분은 쭉 그냥 생략을 해도 되고요. 생략을 하고 그 사례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A는 B-이다. 요 사례를 다시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핵심을. 그러면 그 사례가 끝나는 요 부분이 결국은 요 들어갈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 이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또한 가지 방법은 자, 모든 글은 첫 문장에서 이걸 말하면 글쓰기에서 첫 문장은 우리가 나머지 문장을 쓰기 위한 범위입니다. 단락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한 단락은 하나의 소주제만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게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첫 문장의 빈칸이 나오면 이것은 범위지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마지막 문장의 특히 끝부분에 가서는 그런데다가 마지막 문장인데 특히 여기에 결론에 접속사까지 있다면 요 첫 문장에 관한 요 첫 문장의 빈칸을 마지막 문장에서 찾아가도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두 가지로 풀어봅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안 가고도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그러면 첫 문장 딱 보고 선택지로 바로 가보고요. 그런 다음에 첫 문장 끝나고 두 번째 문장 보고 그런 다음에 첫 문장 끝나고 마지막 문장으로 끝부분 한번 가보는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쉬운 단어로만 풀어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아쉽죠?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럼 우리 글을 쓸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나온다면 자, 구조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 접속사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구조가 영수는 비록 학생이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일지라도라는 건 학생이지만 이 빠트나 똑같아요. 영수는 비록 학생이지만 공부는 안 한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나온 거네요. 학생이지만 공부는 안 해. 비록 영수는 어쩌고저쩌고 비록 영수는 뭐 가난하지만 그러나 얘네는 성실하고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여기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보세요. 그러면 비록 가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몰라도 됩니다. 요 단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소매상 아울렛에서 많이 들어가죠. 몰라. 소매상 그럼 이건 모르도록 할게요. 어디 비록 가격이라는 건 어디에서 가격이라는 건 어디에서의 가격은 비록 뭐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단어 볼게요. 세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똑같네. 누구누구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정해졌어. 그럼 이 말은 비록 정해질지라도 그러면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주 쉽죠. 비록 잘 보세요. 가격이 누구누구 X에서의 가격이 X에 의해 가장 중요한 단어 정해지다 딱 고정되다죠. 딱 고정되다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할지라도 이 부분이죠. 파트가 없어도 할지라도 그럼 범주가 이게 고정되어 딱 정해질지라도 라는 게 뒤에 부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해야 변한다 이런 범주죠. 이게 글쓰기의 논리 범주예요. 만약에 확실히 제 국어 강의나 논술 강의 된다면 매일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봤더니 가격? 이 단어 몰라. 중요한 건 가격 정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정해진 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빈칸은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정해진다. 누군가의 정해진다. 정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가격은 뭐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격은 뭐? 그럼 여기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퉁쳐서 뭐야? 그 가격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does not이 있었기 때문에 not 때문에 여기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정이 들어가는 거죠. set 고정되어 있다라는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소매상이에요. 이건 소매상
소매 업자요. 이런 단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선택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야? 핵심이 고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가 돼야 얘 때문에 변한 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빈칸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의 범주로 가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은 변화의 범주를 갖고 있는 거. 변화의 범주. 자, 1번은 변화의 범주가 아닙니다. 바로 이 디맨드하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의 중요한 역량을 아주 중요한 역량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게 여기 체인지 변화. 어디 어디에 적응하지 않는다 변화. 됐죠? 그럼 여기도 체인지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가로 안에 고정되어 있지. 자, 전체 뜻이 고정되어 있다잖아요. 다시 해볼게. 빈칸 들어갈 내용은 고정이 돼야 됩니다. 고정.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가 돼야 앞에 not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한다 이렇게 뜨는 것이요. 그럼 어쨌든 다 때려치고 앞에 제일 중요한 건 set. 정해진다요. 누구에 의해서? 고정되어 정해진다? 아니다. 정해진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빈칸은 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는 고정, 변화되지 않는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의 후보로 변하지 않는다. 변화의 범주. 자, 어디 어딘가에 적합,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 어디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어디 어디에 적응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예선 탈락이죠. 자, 여기는 아무 변화와 범주가 아니죠. 이거는 봤더니 날씨에 기인한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나쁜 날씨에 기인한다. 갑자기 날씨 튀어나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변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변하기 때문에 범주에서 틀렸죠. 이거는 가격이 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죠. 이건 오히려 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답의 후보는 2번,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봤더니 시간마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마다 변하는 건 아니다가 되어 있고요. 여긴 봤더니 뭐냐면 오랜 시간 요 둘의 차이점은 짧은 시간이냐 시간마다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시장의 힘, 시장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영향력으로 적응하지 않는다냐. 그럼 어쨌든 이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시간이 오랜적으로 흘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 시간마다 변하는 게 아니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변화의 범주를 갖고 있는 2번, 4번으로 쉽게 와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둘의 차이를 구분했어야 돼요. 답의 후보를 2번, 4번으로 왔어야 되고 미리 답을 얘기하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둘의 차이점 긴 시간에 걸쳐서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이게 있습니다. 비록 자 그들은 봤더니 변하지 않는다. 뭐 슈퍼마켓에서 뭐 from to our 뭐니까 매 시간마다 슈퍼마켓에서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매 시간마다 변화되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변화되는 건 아니다. 뭐 그 지방 로컬 지역의 어떤 다양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 시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변화하는데 긴 시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뭐 봤더니 언더라인 컨디션이야. 뭐 그 생산물 전체에 걸쳐서의 그 어떠한 논의 중인 그 생산물 전체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조건에 깔려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긴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거지 매 시간 따라 변하는 건 아니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답은 일단은 우리가
5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그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에 적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 뭐가 있었냐면 4번 앞에, 4번 선택지 앞에 뭐를 보면 되냐면, 자, 뭐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떤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러면 긴 시간에 걸쳐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변화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사실은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아주 쉽게 더 읽지 않아도 되는 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간단히 가볼게요. 자, 여기도 간단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점도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제 변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초점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우리는 그 모든 제품들에서 어떤 특별한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가격은 또 역시 뭐다? 매일매일 또는 매주매주 different, 달라진다. 그럼 됐어요. 아, 지금 핵심은 계속 비록 소매업자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정해질지라도 뭐뭐일지라도 그것은 변하게 돼 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가격, 그리고 또 매일매일 매주매주 그런 것들은 또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왜 변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농부 얘기가 나오고 쭉쭉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for example 부분부터는 아니고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변화되는 이유의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날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게 바로 이제 사례가 끝나면서 이제 모두 아우르는 얘기를 다시 마지막에 주제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문장에 빈칸을 넣었을 때 쉽게 푸는 방법을 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쉬운 단어들 also, set by, does not mean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범주가 그렇다라면 정해지다, also 때문에 정해지지 않다, 정해지지 않다의 뜻은 변화한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변화의 범주를 갖고 있는 게 뭐지? 라고 바로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타 두 번째 문장 보는 것, 마지막 문장 보는 것, 사례는 살짝 넘어가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저는 국어적인 논리로 벌써 이거 보자마자 답의 후보가 보였어야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중간쯤에 우리 빈칸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빈칸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잘 보고 범위를 잡아보시고, 그 범위가 잘 안 보이면 두 번째 문장을 보시고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밑줄 친 부분, 그 문장의 빈칸의 앞뒤를 잘 보는 거죠. 그럼 앞뒤에서도 특히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첫 문장부터 잘 볼게요. 저는 어려운 단어들은 모르고 X라고 치환하고 쉬운 단어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개인적인 특징, 그 개인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에 개인적인 거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냥 특징이 아니고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특성, 개성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어떤 내가 어떤 행위를 해, 근데 그거가 그 다른 사람이나 그 사회에 어떤 관계성을 가져 라는 게 이거죠. 내 행위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관계성을 맺는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셀프, 이거는 바로 제가 인디비주얼하고 셀프는 같은 거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개별적인 특성인데, 그것들은 바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사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개별과 다른 것들 간의 관계 조정에 관한 것들인데, 또는 아직 안 끝났어요. 판단이다. 무슨 판단이냐? 어떤 하나의 능력, 무슨 능력? 어떤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인데, 바로 어떠한
평가, 어떤 수행 평가 수준, 어떠한 수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다시 말한다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난 국어 1등급 레벨의 수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중요한 단어는 어쨌든 아 자기 효능감이란 이걸 주어로 간다면 자기 효능감이란 자 개인적인 특성이고 그래서 요거는 개인들이 판단하는 개인적인 능력의 판단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셀프 스스로 자기 효능이니까 셀프 자기 개인 나의 능력이죠.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능력. 그러면 자 그러면 개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개인적인 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 저는 머릿속에 자, 여기에 특별히 첫 문장을 봤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요게 중요한 단어가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개인 중에서도 하이. 이 개인적인 효능감에 대해서 그것이 하이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감각적인 높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기 개인인데 개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효능감이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국어 수업을 한다면 개별 나온다. 근데 개별이 특히 높다는 말의 뜻은 보통 사람들, 에버리지라든가 또는 보편, 보통, 보편, 객관 이런 걸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이거든요. 보통 평균이 아니고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개성이 강하단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평균과는 다른 이런 거거든요. 그럼 사실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하이를 갖고 있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들이 있냐면 뭘 추구하고 도전을 해. 어떤 목표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목표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깥,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핵심은 뭐야? 아, 이게 높은 사람들은 결론은 보편적인 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도전하는 거구나. 그럼 이 글은 개인, 인디비주얼하고 보편의 관계란 말이에요. 보편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특성인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전하는 거죠. 됐죠? 그럼 한번 보세요. 사실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봤더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랑 또 똑같은 말이에요. 요 하이라는 말을 뭐로 바꿨냐면 스트롱으로 바꾼 거예요. 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런 강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같은 말 하이. 그러면 계속 이 인디비주얼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성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더 뭐다? 뭐 할 것이다? 자,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보통 문화적으로 기술되어진 어떤 행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의무라든가 또는 목표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보면 문화적으로 기술되어진 행동의 바깥입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거라는 거의 동의어가 우리 쉬운 단어만 갈게요. 다 때려치고 문화적으로라는 건 이건 에버리지예요. 아까 보편적인 거, 보통 사람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개인이 나오면 여기에 보통 사람들, 보편, 이건 보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컬처럴 티 한다는 거는 요게 문화적인 거 이퀄 보통적인 거 보편적인 거에 동의하고 반대가 인디비주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개인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도전하려고 해? 어디에 도전하려고 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웃사이드, 보편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뭐 서술되어진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봤더니 어떤 걸 목표를 목표를 시도하거나 목표 의무를 시도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역시 보편이에요. 대다수 사람들 이거예요. 문화.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실행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진 것들. 아주 쉽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그 너무나 자기 개별성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다수 그 사회의 대다수의 행위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어떠한 목표나 의무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된 것들의 바깥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딱 하나예요. 그냥 계속 이거죠. 하이 그리고 스트롱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개인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는 뭐하고 계속, 뭐와의 반대, 보편적인 거, 아까 말한, 여기서는 이제 컬처, 문화적인 거. 그러면 이것에 벗어나야죠. 이것의 바깥.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게 개인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개인, 보편, 문화와 그것을 벗어나는 높은 개인,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속 우리 메이저리티라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 아까 또 뭐였어요? 동의어가. 우리 평균적인 사람들. 이게 동의어죠. 평균적인 거, 대다수적인 거, 보편적인 거, 문화. 요걸 알았어야 돼요. 문화라는 말 속에는 그 맨날 국어 시간 하는 거예요. 동의적 개념으로 이건 다수고 보편이다. 그럼 반대는 개인이다. 개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요거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개인은 바로 이런 개인이 바꿔 말한 하이.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하이하고 스트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문장은 앞에 이건이 가르쳤기 때문에 앞에 범주를 찾아야 되는 거. 앞에 범주가 뭐라고? 이 개인과 보편 문화와의 관계죠. 이런 사람들은 뭐야? 보편 문화로부터 벗어난다는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 범주가 개인과 보편 문화와의 관계. 근데 개인들은 보편 문화로부터 핵심은 가로는 뭐야? 벗어난다가 나와야 되죠. 계속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걸 다시 말한다면 뭐야? 우리 문화적인 거와 다르다. 문화적인 것이 이 개인한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가 되겠죠. 뭐 문화를 자꾸 보편 문화적으로는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취급하지 않는 걸 이 사람들은 도전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범주 중요한 건 디즈의 범주는 개인과 문화의 관계라는 걸 잡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포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아니고도 된다고 보면 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답의 후보는 셀프 에피케이시가 나오든지 자기 효능감이 나오든지 문화가 나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역시 하이 셀프 에피케이시가 나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잘 보면 앞에는 일단 뭐가 나왔냐면 이러한 개인들 나왔어요. 그럼 이 앞에 주어가 이러한 개인들이 나왔으면 개인들은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문화적인 거와 뒤에 나오는 문장이 보편적인 거로와의 뭔가 관계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장 논리가. 그렇다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라는 게 나온다든가 보편적인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건 사실상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2번으로 가도 돼요. 보편과 문화와 개인의 관계. 그럼 잘 보면 문화라는 것은 조금 또는 거의 없는 거죠. 임팩트 온 그 행동에 거의 충격,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핵심은 문화라는 건 뭐 these 이 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뭐 자기 효능감이란 정의 내릴 수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봤더니 뭔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죠. 아주 요거 후보였죠. 아주 높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이런 사람들 높은 효능감은 뭐야? 아주 전형적인 오스트리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을 넣어서 성립될 수는 없죠. 앞에는 바로 뭐다? 이 개인과 문화 보편과의 관계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앞에 이게 중요한 단어지. 이거. 이 디즈는 앞에 나온 내용, 앞에 나온 내용이 뭐야? 앞에 나온 내용이 바로 개인과 보통 문화와의 관계였잖아. 그럼 그걸 정리해봐 이거죠. 근데 계속 정리해봤던 이런 개인들은 이 보편으로부터 뛰어넘고 싶어해, 탈하고 싶어해. 그럼 그 내용을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다른 말은 야 문화나 보편이 이 하이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못 미쳐. 왜? 이 사람들은 이 문화나 보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걸 뛰어넘으니까. 그럼 아주 답이 쉽게 2번이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these.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은 high strong. 개별이라는 단어 굉장히 눈에 들어오면 되고 개별의 반대가 보편이라고 눈에 딱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봐서 for example 그냥 넘어가세요. 사례가 쭉 넘어가고 이 사례가 이 끝나는 부분 이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인터뷰나 또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또 나오죠. 마지막 결론, 마지막 단락의 주제가 있겠죠. 이것을 다시 찾아가도 되는 거죠.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오스트리아인들. 굉장히 그 사람은 높은데 바로 뭐다? 그들은 또 똑같은 얘기죠. 또 나오죠. 이러한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미리 기술했던, 문화적으로 기술했던 것들의 아웃사이드, 그 밖을 도전한다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그래서 또 나오네요. 이 평균적인 것들을 뛰어넘은 어떤 성취라는 게 되죠. 실제로 평균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행위. 다시 말한다면 그것은 문화적으로 기술된 그런 행위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그게 됐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말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눈에 들어오는 거 하이 높은 사람들은 문화로부터 바깥 평균을 뛰어넘어서 요게 핵심인 거죠. 이게 같은 말인 거죠. 그럼 답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됐죠? 자, 요번에도 역시 첫 문장의 빈칸이기 때문에 첫 문장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뒤에 이어질 문장이 불편할 것이고 그래도 못 찾겠으면 이거는 마지막 문장에 또 주제를 주어지겠죠. 그 주제 범위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되겠죠.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봤더니 어떠한 소설에 대한 이론가들은 보통 정의를 내린다. 뭐에 대해서? 장르라는 것은, 그 장르라는 것은 자, 뭐로서 한 장르라는 것은 이 전기적인 형식으로서, 전기적인 형식. 바로 뭐냐면 그게 18세기와 19세기, 18세기 후반하고 19세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다가왔던 그런 전기적인 형식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안 끝나서 as a 그것들은 as a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색깔 칠해놓은 단어들만 보면 돼요. 이게 전기적인 거라는 걸 알았으면 굉장히 좋고요. 전기적인 게 뭐예요? 전기적인 건 한 개인의 인물 일대기를 쭉 서술한 거죠. 사실은 요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32번 문제와 33번 문제는 아주 똑같은 문제, 100%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 바이오그래피컬에서 전기적이라는 거에서 이건 개인적인 속성을 찾았으면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 장르라는 것은 소설 이론가들에 의해서 뭐라고 정의 내려지냐면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아주 두드러졌던 그런 전기적인 형식이라고 정해진단 말이죠.
그럼 정의해 볼게요. 지금 어떤 장르, 그 장르는 바로 뭐다? 전기적인 성격을,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건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서 이거 대체하다거든요. 근데 뭘 대체하냐면 봤듯이, 자, 전통적인 어떤 뭐야? 전통, 문화적인 권위.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으로서 원천적인 것들을 대체하는 무엇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체한다는 말 때문에 정기적인 형식이다. 근데 요것은 X를 말하는데 이 X가 바로 뭐냐면 대체되는 거다. 뭐가 대체되는 거냐면 바로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거 개인적인 거라면서요. 그럼 이거, 자, 우리가 전기적인 거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말은 이거죠, 결국은. 아, 문화, 전통을 대체하다? 그러면 문화적인 범위, 전통적인 범위, 전통적인 원천으로서의 문화적인 것을 대체하다. 문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편, 다수, 객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문화를 대체한다는 것은 개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화 속에는 보편, 다수, 객관이라면서요. 요거를 대체하는 건 개별, 개인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글쓰기의 범주예요. 근데 마침 또 전기라면 너무 쉬워. 그럼 장르란 정기적인 거야. 사실 말하면 그거는 뭐? 개인 정기적인 형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문화와 전통적인 권위를 대체한 개별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야. 개별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개별적인 거야. 장르는. 전기적인 거야, 개별적인 거야. 이거는 문화 전통이라는 보편 다수를 대체한 거야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보든지 선택지로 한번 가보게. 선택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선택지 봤더니 이제 그럼 잘 보면 사실상은 이제 1번밖에 개인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봤더니 개인적인 캐릭터를 성립한 거다, 성립된 것이다. 뭐? 문화적인 것을 대체해서 개인적인 특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범죄의 정체성을 의심한 범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 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이라이트, 사회적 의식, 이건 사회적인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뭐냐면, 문화와 사회는 같은 개념, 범주기 때문에 아예 예선 탈락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봤더니 뭡니까? 이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객관적 구분이 필요하다. 뭐, 범죄와 영 사이에, 아, 범죄 영 앞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앞에 범주가. 그리고 이거는 봤더니, 자, 봤더니, 자기, 영웅 어떤 자체, 영웅의 개인적인 측면이죠. 그 내부에서의 발전. 근데 이것이 뭐로 간다? 컬렉티브 이즈덤. 이건 컬렉티브라는 것은 사회적인 거잖아요. 집단적이잖아요. 집단적인 지혜로. 아까 영웅 한 개인으로서의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어디로 간다? 사회적인 지혜로움으로 옮겨가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사회로 가자는 거니까 틀린 거죠. 사회 아웃, 소셜 아웃. 나머지는 앞에 선택지에서 크리미널, 범죄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보편의 반대로 또 뭐야? 결국 인디비주얼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자, 3점짜리지만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범죄랑 영웅주의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또, 뭐야? 우리 어떤 미친 광기랑 지혜를 사이에서도 구분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subject라는 게 중요한 거죠. 주관적인 거예요. 어떠한 소설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관적인 것들.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quality. 어떠한 복잡성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판단. 뭐? 또 나왔네요. 한 개인의 의식적인. 핵심 뭐야? 개인의 의식적인 복잡성이나 그런 질적인 측면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바로 뭐냐면 순수하게 한 소설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소설이라는 그 장르라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 이퀄 개인적 이퀄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개별적인 의식 이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쉽게 여기 답이 보이는데 그럼 뒤에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 소설들은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주장하기를 우리는 형식을 주어져서 그 안에서 찾는단 말이죠. 밝혀낸다는 거죠. 커버 언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사회 인생 전체적으로 숨어져 숨겨져 있던 그런 구조들을 밝혀낸단 말이죠. 소설은.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걸로 알 수가 없네. 우리가 지금 사례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 뭐냐? 우리 내면하의 내면. 그 인터라는 건 그 안에 내면. 누구의 내면? 자, 봤을 때 이 영웅, 한 영웅, 개인, 주인공의 어떤 삶의 내면화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때려치고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 야, 그 소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장하기를 뭔가 우리의 종합적인 아주 큰 틀 속에서의 인생,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소설은 찾아내게 해. 소설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영웅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 의식을 통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영, 히어로, 영웅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 사회를 통해서 인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 한 주인공, 한 영웅, 개별을 통해서 우리는 소설에서 삶을 찾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소설이란, 장르란 개별성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전형적인 플롯, 소설에서의 전형적인 플롯이라는 것은 바로 또 뭡니까 이거는? 어떤 주인공이야, 개별 주인공. 어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권위 내에서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권위라는 것들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때 바깥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결국은 뭐다? 한 개인 주인공의 내면 속에서 그 권위를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다 때려치고 말이 어렵잖아요. 필요 없고 뭐야? 계속 영웅, 주인공 같은 말이죠. 바깥은 주인공의 바깥, 개별의 바깥이니까 보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설명에 의한다면 바로 뭐냐면 이 소설에서는 오브젝트 노니까 이거 객관적인 것, 이퀄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거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목표가 없는 거죠. 오로지 뭡니까? 주관적인 목표만을 찾고 있는 거죠. 주관적 법칙만을 필요적으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또 나오네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관적인 목표만을 소설에서 다룬다는 거지. 사회, 오브젝트, 보편, 개인의 아웃사이드, 사회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 정의 내리면 끝났잖아요. 소설이라는 장르는 개인, 여기서는 영웅, 여기서는 주인공의 내면, 주관적 목표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찾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화, 동의어 사회, 동의어 객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건 논술에서 국어에서 매일 배우는 거거든요. 같은 단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다 끝났죠? 결론은 요거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제 마지막 빈칸 추론. 아마 오답률 이게 1위였던 것 같은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글쓰기 논리라든지 제가 누누이 국어 시간에 강조하는 어떤 단어의 범주라는 걸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역시 쉬운 단어로만 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이라는 거는 다 알죠? 바로 뭐라고 생각되어지느냐면 어떤 전형적인 게임의 뭐 큐, 우린 신호라고도 큐, 사인이라고 하는 사인, 신호라고 되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신호로 가지 말고 의무라고도 해석을 해볼게요. 의무, 그냥 신호. 자,
그러면 여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 규칙이라는 걸 설명하는구나.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게임에서의 전형적인 형태, 어떤 요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못 봤다면 의무 신호다. 그럼 그다음 이걸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걸 알 수 있으면 굉장히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의무라는 걸 알면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바로 뭐냐면 신호죠. 신호를 받은 거예요. 신호는 자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 규칙들은 어떤 시험의 어떤 구조를 말해줘 우리한테. 야 이런 시험은 지금 우리가 니네가 해야 될 시험 과제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 다시 말한다면 즉 자 그 구조라는 게 바로 뭐냐면 룰이라는 게 룰 구조 전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 규칙이라는 것은 니네가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은 이런 거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무엇을 should be 성취를 해야 하는지 제가 강조하는 게 should be예요. should. 이 should라는 건 뭐뭐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야만 하다 뭐뭐 해야만 하다 해야 하다 의무잖아요. 의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요 큐를 쌓인 신호라기보다는 니네가 게임에서 룰이라는 건 게임에서 니네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적인 그 무엇이야 라는 거 의무사항 지켜. 그게 바로 뭐뭐 해야 하다 must should 바로 의무잖아요. 그런데다가 무엇을 니네가 성취해야만 하는지 무엇이죠? 그러면 1. 니네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취해야만 성취는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can 성취해야 되는지 이건 must 의무라고 보면 되고요. 또 뭐라고 되었냐면 또 어떻게 우리는 그 성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도 이제 어떻게 우리는 성취 똑같아요. 성취할 수 있는 슈도 똑같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는 성취하다 그리고 해야만 하다. 그럼 아주 쉽게 볼게요. 자 A라는 게임 앞으로 사례를 드겠죠. A라는 축구라는 게임이 있어. 그러면 축구라는 게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 골키퍼의 골을 넣어서 더 많이 넣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목적. 그러면 승리라는 것을 달성 what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상대방 골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데 잘 보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In this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 안에서 본다면 뭐다. 그러면 이때 this라는 건 철저하게 앞에 나온 거예요. 앞에를 가르치면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핵심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성취, 가능성과 should라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 사실 답이 보이는 건데 여러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이것만 찾았는데 이 말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감각에서 이러한 설명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should 룰이라는 건 should고 룰이라는 것은 should고 성취다. 성취 가능성이다. can 가능성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답으로 가볼게요. 자 바로 답을 가보면 여기에 이제 다시 이런 관점에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관점에서 그럼 앞에 설명한 관점에서 주어가 룰로 와야죠. 이런 관점에서 규칙이란 뭐다라고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 나오는 내용을 포괄적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는 단어의 범주랑 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가 주어로 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관점에서의 규칙은 이렇게 범주가 글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규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1번, 2번이 답의 후보예요. 그럼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을 이 규칙은 스포츠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고 발전하는 것을 어떤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창조해내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 인위적이고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적인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2번이 답인가 라는 게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artificial이라는 건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것은 뭡니까? 인위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해야 한다. 이게 인위적인 거의 동의어죠. 왜 이게 인위적인 거의 동의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자연스럽다의 반대가 인위적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다, 자유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인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게 규칙이잖아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 성취예요. 그러면 인텔리저블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인 거죠. 어떠한 룰이라는 건 문제야. 이 문제라는 건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과제야. 야, 너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할 때 이런 문제야. 그럼 축구. 그럼 니네한테 던져진 문제, 니네한테 던진 과제는 어떻게 골을 넣어서 상대방을 이길 거냐? 이게 과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룰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의 룰은 네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우라는 방식으로 네가 꼭 이겨야 되는 목표, 골을 넣어야 되는 목표를 제시해 준 게 룰이야. 발로만 차, 머리로 넣어, 손으로 잡으면 안 돼. 45분 안에 해. 이게 하우. 그래서 상대방을 골을 많이 넣는 게 이겨, 골 넣는 게 목표, 이게 왓.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인 거죠. 그럼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머지는 범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3번은 뭐 게임의 구조는 바로 뭐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근데 답의 후보를 3번 찍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핵심은 in this. in this sense라고 앞에 this를 가르쳤어요. 앞에 this에서는 다른 영역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없었잖아요. 4번도 스포츠라는 것은 뭐다? 어떻게 본다면 스포츠라는 건 실제 삶하고 비슷해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규칙 때문에, 규칙 덕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규칙은 들어가 있지만 앞에 것들은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in this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this 앞에 걸 가르친다. 앞에 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게임이라는 어느 게임에서의 신호, 의무라는 것은 제공을 하는데 플레이하는 것과 관람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공된다. 게임의 큐는 아니죠.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건 딱 하나. This라는 건 앞에 나온 이 관점. 그거에서만 봤어야 돼요. 그럼 관점은 어떻게 성취, 무엇을 성취라는. 성취만 해야 돼? 성취할 수 있어? should와 completed라고 하는 게 뭐? 답의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면 볼게요. 그 다음 봅니다.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사례거든요. 배스킷볼, 베이스볼 뭡니까? 이 게임의 룰의 사례니까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자 이것들은 이제 엄밀히 본다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게임이었잖아요. 게임의 룰이겠죠. 게임의 룰은 이것들을 엄밀히 말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뭐 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힌트를 주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어떤 사례가 나오면 사례는 뛰어넘어 가세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 A는 B로 끝났고 for example 하면서 사례가 나왔다면 이제 무시하고 다시 이 뒷문장은 이 사례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못 찾았더라도 사례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에 바로 그 사례의 핵심 속성인 요거를 설명할 것이다. 인위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특성들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이것들은 또 뭐냐면 그래서 특별한 스포츠의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이런 특별한 아주 두드러진 그런 문제들 해결해야 될 두드러진 문제들 다시 말한다면 자 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해결돼야 된 특별한 문제들은 바로 스포츠의 특별한 의미를 준다. 쉽게 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배스키볼 뭐 특징 나와 이거 사례야 튕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도 우리가 의미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이 국어적 논리, 첫 문장을 봤을 때 그 단어의 범주, 그 단어의 범주 속에서만 움직이고 그 다음 문장을 쓸 때는 이렇게 동일적으로 나온 동일한 범위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접근하는 말이죠. 하나하나의 문장 해석에 집착하다 보면 문장도 길고 전체를 놓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거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의 범위를 찾아가다 보면 좀 더 답이 금방 좁혀진다라는 거 명심하고 되도록이면 쉬운 단어, 쉬운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어려운 단어를 해석해야 답을 찾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저는 눈이 마르지만 영어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나마 국어적인 또는 글쓰기 논리는 영어랑 국어랑 같기 때문에 글쓰기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 영어 듣고 있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꼭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나가는 방식으로 ETC를 활용해서 영어 꼭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